드디어 완성된 더 드림 이산 본점 조개찜입니다. 아 정말 오늘 특히 오늘 본점 대표이신 이병학 교수님이 직접 삶아주신 쪄주신 조개찜입니다. 아 정말 군침이 절로 돕니다. 더 드림 조개찜. 아 우리 사장님이 다른 조개찜하고 더 드린 조개찜이 차이점이 뭘까요? 서비스? 친절? 근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요 처음에 이게 소짜리 시켰거든요. 양? 근데 이게 대짜리가 아니고 소짜리 시켰거든요. 근데 네. 와이셔츠 대짜리 줄 알았어요. 이게 소짜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오늘 개업했다고 그냥 인기 끌려고 하신 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주시나요? 그렇죠. 내 소스도 있고요. 네. 하지만 푸짐하게 드립니다 항상. 아. 그래도 이게 전라도 인심이 그래도 지금 살아있습니다. 네, 살아있어요. 네. 네, 그래서 대박 날 것 같고요. 네, 아, 너무나 푸짐한. 아, 그래서 또 이번에 3월 30일 이준호배 풋살 뉴스는 풋살 페스티벌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인데 또 더 드림 조개찜과 함께 또 영등 본점이 또 후원해서 더 푸짐할 것 같습니다. 네,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